이곳은 그의 일터. 도착하자마자 부지런히 작업복을 챙겨 입는데요. 서웅 씨는 용접 기사입니다. 대부분 은퇴하는 나이지만 그는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. 황갑 나이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답니다. 아, 제가 젊은 시절 좀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또 이탈하고 개인 일하면서 하다가 잘못됐고 해서 40대 후반에 그렇게 한 거죠. 그 뭐 토탈 합치면 그래도 뭐 한 20년 되겠습니까? 쉬는 시간. 이제 좀 쉴 법도 한데 외발 바퀴를 들고 운동을 시작하는 서웅 씨. 체력을 많이 요하는 용접공은 몸이 곧 자산입니다. 틈틈이 경직된 근육을 풀어줘야 오히려 피로가 덜 쌓인다는데요.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. 틈새 운동이라고 하잖아요. 짬짬이 가하지 않게 해주면 이 스트레칭 효과가 있잖아요. 이게 제가 어깨도 안 다치겠죠. 갑자기 충격이 와도 몸이 다 이완됐기 때문에 안 다친다고 저는 봅니다.